시선이 말하고 있어. 내게 이별을 말하는 너, 가만히 너를 듣고 있는 나, 내겐 처음인 그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겠지. 머물던 벤치의 온도와 저물던 너의 빛이 함께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너의 멈춰주기를. 아무 말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내게 이별을 말하는 너, 처음인 그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겠지. 넌 이런 내가 보이지 않는 걸까. 희미해진 너의 뒷모습 너머로 조각난 기억들 감사합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괜히 감성장인이 아니네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듣고 계신 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진짜 첸 씨의 목소리에 흠뻑 빠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제가 듣기로니까 방금 네. 들려주신 곡이 얼마 나오지 않은 신곡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번 미니 앨범 세 번째 미니 앨범 사라지고 있어라는 노래인데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첸 씨가 생각하는 이 곡의 감상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노래다 보니 네. 이런 애절한 감성이 또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슬펐어요. 울 뻔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네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 참가자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게 지금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계속 처음부터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정말 여기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와~ 네.
첸씨 응원 덕분에 아마 참가자 친구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축하 무대를 해주신 엑소 첸씨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